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저의 이제 뭐 주요 전문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저는 이제 한국 경제를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거시 경제 구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보면은 부동산 문제의 그 책을 먼저 내놨잖아요. 그리고 그쪽 뭐 올 들어서는 그렇습니다만 최근까지는 그 전에는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로 더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고요.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. 외환위기 이후로 한국 경제가 그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다. 게임 규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수 1%가 이렇게 독식하는 구조. 특히 재벌들이 계속 그 독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지금 굉장히 깊이 폐해져 있는 상황이고요. 그 이슈 측면에서 보면 그 부동산 거품이 그런 이 잘못된 사회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그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친 사안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. 그래서 이미 이제 한국 경제 최대 내관이라고 하는 게 가계부채인데 이 가계부채는 사실은 부동산 거품의 이면일 뿐이거든요. 그 부동산 거품 잔뜩 부풀어 오니까 그거 이제 빚 잔뜩 내게 해서 이 면할 것 없이 이제 그 뛰어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 내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도 급격한 이제 이 사회 경제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위기 구조를 만들어내버린 거거든요.